이번 질문은 전기자기학에서 벡터의 내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A벡터, B벡터를 주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인가? 이것은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벡터의 내적은 A.B로 표시하고요. 이것은 A벡터의 절대값, 크기죠. 곱하기 B벡터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와 같다. 요게 벡터의 내적 공식입니다.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예,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도트 B는 코사인 세타와 같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각도죠? 요 세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코사인 넘어가야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넘어가면 아크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아크, 코사인,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B의 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B의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두 개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보면 2i 플러스 4j 도트 6j 마이너스 4k 우리가 계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2 곱하기 6i 도트 j가 되겠죠. 그죠? 방향은 플러스 요렇게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 방향은 i 도트 k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계산해 볼까요? 4 곱하기 6 방향은 j 도트 j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방향은 j 도트 k가 되겠습니다. a와 b를 내적을 할 때는 i, j 방향, 그 다음에 i, k 방향, 이렇게 방향이 서로 다른 걸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 됩니다. 왜냐면 스칼라로 답을 내는 것을 내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곱아지면 각도가 생겨요. 그래서 각도가 생긴 건 벡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칼라라고 보지 않고 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발생되는 것들은 다 0. 그런데 J도트 J, 똑같은 방향을 곱하면 그 크기가 곱해져서 방향은 없어지죠. 그래서 얘만 남는 거예요. 1에서 내적입니다. 그래서 얘두 개가 곱해져서 방향은 없기 때문에 방향은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자님이 질문을 하신 것이 요4 곱하기 6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4 곱하기 6은 똑같은 방향, J방향과 J방향을 곱해서 4 곱하기 6이 된 거예요. 나머지 방향들은 곱하면 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스칼라로 보지 않고 0으로 두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4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A와 B를 내적을 하면 같은 방향을 곱한 것이 나와서 2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타 구해볼까요? 아크 코사인 24 나누기 크기. 크기는 얘가 i, j 방향이니까 여기를 i 방향이라고 하고 여기를 j 방향이라고 하면 i는 2, j는 4 해서 얘가 a 벡터가 되는 거죠. 이 a 벡터의 크기 어떻게 구할까요?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요 크기 구하죠. 그래서 밑변 2의 제곱 플러스 높이 4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루트 20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루트 20 곱하기 B벡터. B벡터는 JK. 이쪽 방향이 J라고 하고 이쪽 방향을 K라고 했을 때 J 방향으로 6, K 방향으로 마이너스 4 하면 얘가 B벡터예요. 그러면 얘 크기 구할 때 밑변 6, 높이 4. 그래서 6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루트를 씌워서 이 b의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 루트 52가 되겠네요. 그래서 고학용 계산기 눌러보면 41.92 각도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해설에서는 우선 얘부터 계산을 하면 이 계산한 게 얘가 되겠죠. 얘. 계산하면 0.744.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0.744란 얘기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얘를 계산한 게 0.744. 여기서 각도를 구하기 위해선 코사인 넘어가야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넘어가면 아크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 0.744
고학용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하면 41.9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1.92가 되는 거고요.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벡터의 내적은 같은 방향의 것만 곱해서 여기서는 JJ,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의 것만 곱해서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내적은 스칼라, 방향이 없는 크기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나 J나 뭐 K나 방향이 붙지가 않죠? 이렇게 크기만 나온다는 거. 예를 한번 들으면 A가 2i 플러스 5j 그리고 B가 3i 플러스 7k다 이랬을 때 이때 A, B의 내적을 구해라 하면 같은 방향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같은 방향끼리.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3에서 6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도 같은 방향이다 하면 2 곱하기 3 플러스 같은 방향끼리 5 곱하기 7 해서 6 플러스 35. 내적의 크기는 4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벡터의 내적이에요. 그런데 벡터의 내적, 외적. 솔직히 벡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내용 꼭 알아야 될까요? 이런 거 모르셔도 전기자기야 충분히 꽈랑 면하고 10개 이상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신다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 안 되신다면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이런 것들 한번 써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서 기출문제를 빨리빨리 다 쉽게 낸 도를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 답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